자, 이어서 시작합니다. 녹화 시작됐습니다. 수환이가 이제 질문이 와서, 예, 좀 19점이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뭐, 요렇게 지금 막 보면 좀막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간이 좀 없어서.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y라는 함수를 구했을 때, 예, y라는 함수를 이렇게 구했을 때, 예, 이 함수 자체가, y라는 함수를 구했을 때, 뭐, y든 y'이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y'은 하고 이렇게 보내봤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y 더하기 x?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y 프라임 했을 때 y 프라임 했을 때뭐 x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선형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비선형은 어떤 거냐면 y 프라임 이걸 했을 때 여기서 요게 같이 이렇게 곱해진 거지. 알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y 프라임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기를 치게 되고 y 프라임이 아니고 y는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해봤을 때 y는 이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x 더하기 y라든지 뭐그 값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나오는 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비선형인 것만 딱 이렇게 보면 비선형인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y 프라임이 예를 들면 y다. y 프라임이 y다. y 프라임이 뭐 sin y다. 와이 프라임이 뭐 yx다. 네. 뭐 2프라임도 상관없고 뭐 2프라임이 뭐 yx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비선형인 거고 예. 네. 그 이게 그래서 요 비선형인 것들은 요 정도 예, 그러니까 y는이나 y'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고쳤을 때 요렇게 이렇게 살아나 있어야 돼요. 이 y가 이 중간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y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y'에 대해서. 근데 이렇지 않고 이게 y'은 했는데 x다. y'은 했는데 sin x다. y'은 했는데 뭐 x 제곱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선형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형이다. 아. 뭐 요거는 저기 뭐야? 뒤에 가서 조금 이렇게 해보면, 예, 해보면, 이게 좀, 잠시만, 이거 식이 이상한데? 이게 섞여 있어야 되는데? 이 XY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어야 되는데? Sorry. 그래서 이게 y가 있는데 요것들이 그 x랑 이런 x나 이런 이게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y가 x에 관한 함수일 때예요. 예. 요렇게 될때 이것들이 이제 같이 곱해져 있거나 나누어져 있을 때뭐 요렇다거나 아니면 y 프라임은 뭐 y분의 x라든지 x분의 y든 y분의 x든 뭐 상관없어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예, 결부되어져 있을 때, y 프라임은 프라임으로 고쳤을 때, 프라임이나 2 프라임으로 고쳤을 때, 여기가 xy가 뒤엉켜 있는 거지. xy가 어쨌든 곱해지거나 나누어져 있는 상태면, 그래 한 덩어리가 돼 있으면 얘들은 비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수님, 예. y'은 sin x라는 식에서 이게 어떻게 선형이 이루어지나요? 그 x제곱이라던가. 아, 이런 게 어떻게 선형이 되냐고요? 네네, 저잘 모르겠어서. 머리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걸,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함수에서 선형, 비선형이랑은 이건 지금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선형이냐 비선형인가 이거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는 그 함수가 선형이냐 비선형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함수가 선형이냐 아니냐는 직선이면 선형이고 뭐 이렇게 곡선이면 비선형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거 함수의 선형, 비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분 방정식이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쉽게 얘기해서,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x랑 y랑 예, 결합되어 있는 거면 이제 비선형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 더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선형인 거예요. 뭐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거 더 깊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봐야 네, 이해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네. 기본적으로 선형이라는 거는 미분 방정식 선형이다 비선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는지 아니면 그렇게 가지지 않고 둘이 이렇게 엉겨붙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못 가는 건지 그 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100% 그러니까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들어놓고 뒤에 우리가 이거를 해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좀 구해보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그 구할 거는 전부 다 선형 방정식 선형인 것들만 다루거든요. 아까 앞쪽에 플로차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선형인 것들만 다룹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랑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네, 그래서 미분 방정식 풀고 나서 그때 다시 질문 한번 대봐요. 대해줘요. 알겠죠? 뭐. 그러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네,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안 배우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우리 교재에는 당연히 이제 이거 가지고 뭐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놔 네, 이 기준으로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한 거고 네,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예 네,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이거는 맨 마지막에 예 네, 선형 미분 방정식 우리 다 배우고 나서 그때 얘기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맥락이다 그 정도까지 하고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꼭다 배우고 나서 예 네, 한번 미분 방정식 다 배우고 나서 한 3주차나 4주차 때부터 질문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분 방정식의 해, 솔루션. 네. 그래서 해라는 건딴게 아니고 요거 원래 함수, 원시 함수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가. 네. 그거를 찾는 거지.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여러분, 우리 교재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거. 이거 이제 다시 쓰면 이거지. Y 프라임은 Y다. 이건 거예요. 이거 이제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Y는 빨간색 맞았지? Y는 어떤 함수다. 네. 이렇게 했어요. 원래 우리가 뭐 항상 그렇게 했던 거. 여기는 이제 x에 관한, 그러니까 y는 x에 관한 함수. 그거? x에 관한 함수.
얼굴안 나온 사람들 다 나오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y는 x에 관한 함수다. 그런데 이뭐그 우리가 아는 함수들은 여섯 가지 있죠. 기본적으로 뭐 다항함수 뭐 이런 다항함수들, 그리고 그다음에 지수함수, 그러니까 로그함수, 네, 그리고 삼각함수,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약간 그 곁가지인, 여기서 요 지수에서 조금 더 들어간 거, 예, 분수인 거, 무리함수, 유리함수 뭐 이런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그 지수승이 음수인 것들. 이런 거는 유리함수인 거고, 음수인 거. 그리고 지수승이 유리수인 거. 아예. 인 거는, 이거는 우리가 무리함수.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개 내지,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로 만들 수 있고, 뭐, 덧셈함수, 뭐, 곱셈함수,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결합돼서.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건데, 어떤 걸까? 이건 거지. 근데 이 함수를 미분을 했더니, 원래 함수랑 같아지더라. 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분 방정식은 적분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미분 방정식을 적분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봅시다. 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보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를 미분했더니 원래 거랑 같아지는 함수. 그 우리가 미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함수가 무슨 함수가 있었지? 요 여섯 가지 함수 중에 내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 우리가 함수 여섯 가지밖에 없어. 그 중에 어떤 거예요? 월 함수를 미분했더니 원래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지는 거. 오, 근처 갔다, 수원이. 자연상수, 예. 관련 있어요, 예. 자연상수 들어간, 예. 요거, 예. 그죠, EX. 오케이, 오케이. 지수함수 중에, 그죠, EX. 왜 그러냐면, E의 X라는 함수는 얘를 미분해도 이 x잖아. 그러니까 어떻다? 요걸로부터 y 프라임이랑 y랑 같다. 이렇게 나온 거야.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거. 이제 미분 방정식과 원래 함수와의 관계 좀 알겠나?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미분 함수랑 그 관계를 이 등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네. 조금 더 바꾸면 이런 거예요. y 꼴 e에 2x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e에 2x에 2가 하나 더 붙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y 프라임은 y에다가 2를 곱하면 되나? 이해가 좀 가요, 이제? 아, 이런 거예요. 미분 방정식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y 꼴 x 제곱이 있어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2x가 되겠지? 그러면 얘로부터 그할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y 프라임이랑 y랑 어떻게 하면 같아요? 같아지려면 y에다가 어떻게? 웁스. 2를 곱하고 엑셀 강해야 됩니다. 우스, 나와버렸다. 헐, 망했네. 미안해요. 튕겨버렸다. 아씨, 이게 완료감 밑에 있어서 적을 때 자꾸 에러가 나네. 저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y가 x 제곱이다. y 프라임이 2x다.
그러면 예로부터 만들 수 있는 게 방금 뭐라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y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y에다 예. x를 나누고 2를 곱하면 됩니다. 아, x를 나누고 2를 곱하면 된다. 네. x를 나누고 2를 곱하면 된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식의 형태는 네, 여러 가지로 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하면 같아지는가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알겠지? 미분 방정식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렇게. 아, 마찬가지. 요거 이제 그 앞에 거에 일반한 거지. 그러면 y가 있는데 y 프라임을 하면 c는 어떤 숫자니까 네. y부터 갑시다. y가 에, c 대신에 3을 집어넣을게요. 요거 미분하면 그대로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네. 그죠? 네. 별 그거 없어요. 네. 별 그거 없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3이든 이게 30이든 아무 상관없지? 항상 이게 성립하겠지? 그럼 조금 더 바꿔서 조금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y equal 3ex 플러스 3이다. 3 말고 2 합시다. 숫자 그렇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3ex 되겠지. 그럼 얘로부터 나오는 거야. y 프라임은 y 더하기 2인가? 아, 빼기 2인가?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뭐다? 기본적으로 요 앞에 어떤 y 골 c의 ex 요게 요 c가 뭐가 되든지 뭐가 곱해지는 거는 요 등식이 되는데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케이? 요 중요한 얘기.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케이스로 이 앞에 어차피 숫자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으니까 네, 네, 상관없고 이거는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똑같나?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y인가? 상관없네.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더 요걸로부터 일반화하면 y가 c의 2의 x 플러스 d를 미분하면 c의 2의 x 플러스 d는 그대로 돼서 얘는 y 프라임은 y랑 같다. 이렇게 되나? CD는 숫자인 거고. 그죠? 딱히 그렇게 적을 건 없을 건데, 뭐. 어, 그죠? 네. 같이 보면서 적어요. 네. 적는 데만 집중하시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특성 조금 알았죠? 네. 그 다음 볼까? 네. 이거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는 다시 이렇게 좀 쉽게 고치면 플러스 y든 마이너스 y든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랑 같더라. 요거 조금 더 참고해서 바꿔서 할게요. 쉬운 걸로 갑시다. 이렇게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랑 같게 되는 거. 이런 함수는 뭐가 있어요?
후보. 뭐요? 이렇게 되는 함수는 당연히 EX 있겠지, 당연히. 한번 해도 똑같으니까 두번 해도 똑같지? 이거는 뭐 100번 해도 똑같으니까. 그죠? 이건 항상 되는 거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지, 뭐. 힘들면 한국말로 그냥 적으면 돼요. 네. 그죠? 삼각 함수가 그렇죠? 예를 들면, sin x 또는 cosine x. tangent x는 안 되지? 예, 네, 그죠? sin, cosine은 되죠? sin 함수는 한번 미분하면 cosine 되고, cosine 함수는 다시 한번 하면 sin으로 이렇게 되죠. 물론 이게 부호가 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 예. 네. 그랬던 어쨌든 자기 자신으로 두번 미분해서 되는 놈은 요거 추가요. 그죠? 사인과 코사인이 추가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두번 미분해 해볼까? y는 사인 x 같은 경우에 얘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x. 또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y2 프라임과 y는 부호가 다르죠. 오케이? 네. 그다음에 코사인 x 갑니다. y는 코사인 x.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두번 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서 얘도 y2 프라임 하면 이렇게 되네. 요렇게는 안 되네. 그죠?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네. 둘 다.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어떤 거다? y는 sin x 또는 y는 cosine x다. 이렇게 되겠지.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아까 했던 사를 좀 붙여볼게요. 사를. 네. 그래서 y 콜 여기에 2를 붙여볼게요. 되나 없나? 영향 안 주죠? 아무 상관없지? 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 상관없겠지? 그러니까 앞에 곱해지는 거 상관없죠? 그래서 A, 그냥 이거 숫자를 AB로 쓸게요. 네.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도 그대로 똑같이 만족한다. 네. 똑같이 방정식. 네. 등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나 볼까요? 이것들을 이 결합해서 AB 이렇게 있는데 AB 빼고 AB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1로 누르면 가장 출비열하니까. 두개 겹쳐서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그리고 한번더 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면 얘로부터 나오는 건 y2 프라임은 y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더라. 그죠? 여기에 AB부터도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네. 그죠? 오케이? 예. 네. 뭐, 어려울 건 없어, 이거. 지금 미분 중에서 나도 기초적인 미분들 하는 거니까. 한 개짜리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네. 확인이 되네.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y2'은 y가 되는 부호가 다르게 y가 되는 이렇게 되는 모든 헤드를 다 포함시킨 게 이게 되겠지.
일반적인 해. 요 이제 general solution. 이 general한 solution이 되겠죠, 요게. 네. 네. 여기서 A가 0이거나 B가 0이면 그냥 이거의 일부인 이걸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해가 되겠지. 이게 일반 해. 그리고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수해라고 해요. 네. Particular. Particular 뭐 솔루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을 좀 다르게 써요. 그냥 우리는 부르기 편하게 일반적인 해와 일반해 모든 것을 나오는 일반해와 그 특별할 때만 되는 특수해 이렇게라고 이름을 합시다. 영어 이름은 좀 달라요. 그리고 요 특수해는 어떤 거냐면 특별한 경우에만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이니셜 밸류들이 좀 들어가요. 초기 조건들. 초기 값들이 좀 들어가요. 이니셜 밸류. 초기 값들이 들어가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심플하게. 그 원래 이 함수에 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sin x가 있다 칩시다. y라는 해가 이거야. 네. 미안해요. sin x인데 좀 그러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이 sin x가 있는데 sin x들 중에서 sin x가 있고 이 해가 이 그러니까 y2'은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만족하는 네. 그거와 같게 되는 헤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 하는 게뭐 사인 x라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게쭉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 이게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실제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들은 다 돼요. 이 해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 A 값이나 B 값이냐에 따라서 상관없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sin x면 그 앞에 배수가 뭐가 되든 다 똑같이 요걸 만족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 요거 이 지점을 지나는 건이 지점을 지나는 건 하나밖에 없겠지. 이해가요? 네, 다시. 네. sin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건데, sin x 중에 이런 것들이 다해 곡선이라는 거지. 왜? y 꼴, 뭐, 그, 1x든, 2 sin x든, 3 sin x든 다 똑같잖아요? 다 이거에 해니까. 요거에. 그러면 이게 다 해곡선이란 말이지. 그렇지만 이 중에서 어디를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해곡선은 한 개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Understand? 예. 요것이 바로 특수해. 이것은 뭐냐면, 요게 이제 x, y인데, x, 여기는 그대로 썼네. 여기는 x는 뭐0 아니고 뭐 2분의 3 파이 y는 1뭐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이 주는 거지. 이해가요? 네. 그거를 지나는 해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AB로 된 것들이 어떤 값이 딱 정해지겠지. 픽스가 되겠지. 어떤 값으로. 오케이? 네. 이해는 가죠? 네. 그래서 뭐 적용해서 이제 특수화 가는 거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쓰면 이런 거예요. y2 프라임이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는 y는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요거
X는 0, Y는 0을 만족하는, 예, 만족하는 A와 B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럴 때 이건 뭐 딴 거 없어요. Y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가 0일 때. 그러면 Y가 0일 때, 여기다 할게요. 계산. Y가 0일 때. 사인 0은 0이니까 A 날아갈 거고, 코사인 B, 코사인 0은 1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걸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B는 0이라는 거지. 근데 A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B가 0이라는 거니까 요걸 만족하는 X는 0, Y는 0을 만족하는 특수해 Y는 뭐다? A sin X만 된다. 코사인은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해곡선을 그려보면 그거잖아요. 네. 0,0을 지나는 해곡선은 사인이 되지 코사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사인은 해가 될 수가 없지. 네. 그래서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실제적으로. 이해가나요? 네.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요거는 똑같아요. 네. 똑같이 네. X는 0, 그리고 Y는 0이 아니고 Y 프라임이 5. Y 프라임 정확하게 X가 Y 프라임 0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 그럼 똑같아요. Y는 Y는 A sin X 플러스 B cosine X가 되는데 이 중에서 Y 요거 맞는지 하려면 프라임을 해봐야 되겠지. Y 프라임은 A cosine X 마이너스 B sin X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대입을 해봐야지. X가 0일 때 Y 프라임의 0 요거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A 코사인이니까 A. 요거는 0이 그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A는 5네. 그러니까 B는 뭐 안 정해지죠? B는 모든 거 다 되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는 X 이퀄 0, Y 프라임 이퀄 5를 만족하는 특수의 Y는 5 코스 5 사인 X 더하기 B 코사인 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B는 이제 모든 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예, B는 모든 실수. 다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제한이 없으니까. A는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죠? 이런 게 이제 특수해. 그죠? 해가 맞는데 해들의 어떤 그 집합들이 있어요. 해집합들이 생기는데 보통 그 미분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해함수 하나가 단일 해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 해 집합 이 나와요. 해함수들의 집합. 정확하게 하면 해함수들의 집합.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들이 나온다고.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들이 일반 해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지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를 특수해라고 한다. 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그 다음에 단순 방정식과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요거를 지금까지 이제 한 비분 방정식의 해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봤어요. 지금 뭐냐면 그 미분 방정식을 찾아가는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해함수를 찾아가는 방식. 네, 그거는 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까 유추해가지고 간 거고 그 다음에 그 함수들 해함수들 중에서 좀 일반적인 해와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해함수를 찾는 과정을 했고, 그러면 해함수가 있는데, 해함수가 일반 해함수가 있고, 일반 해가 있고, 특수 해가 있는 거지. 쉽게 해서. 일반 해라는 거는 모든 것들 다 하는 그 해함수들의 클래스, 그러니까 해함수들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특수 해는 그것들 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해, 예, 특수한 해들을 얘기하는 거. 그것이 이제 미분 방정식과 그거에 대한 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예. 이게 미분 방정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선형인 예. 상수계수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뭐 하나인 건데 뭐 확장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맥락인 거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게좀 까다롭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거고. 예, 이렇게 되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함수를 미분하면 더함수가 되고, 더함수도 어차피 함수니까,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려면 적분을 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는 작업은 뭐냐면, 좀 더, 포멀하게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해를 구하는 것들을 공식화하겠다. 요 작업이죠. 지금 요전까지 한게그 거의 핵심을 다 건드린 거고, 요걸 가지고 좀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좀더 모양을 예쁘고 좀더 다듬어서 공식화하겠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식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심플하게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이거지.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미분한 함수.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요거 이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다. 그냥 적분한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한 함수가 이거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지. 뭐 x에 관해서 미분니까. 그러면 요거는 y 될 거고 이거는 인테그랄 fx dx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냐면 요 얘기 있죠. 요 얘기를 요렇게 지금 그 말을 기호로 풀어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말로 한 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인 거야. 기호로 이렇게.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이거 이제 운동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요게 fx 거. 이분. 그럼 원래 함수 하려면 이 함수에다가 적분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fx에다가 적분을 하는 거지.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미분했던 거니까 x에 관해서 적분을. 그것이 이것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 원래 함수인 y가 나온다. 오케이. 말을 기호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서는 이제 그 방정식의 미분 방정 여기서는 다 미분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 앞단원에서는 1차에 대해서 할 거고 뒤에 가서 2차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3차 이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부분의 이제 그 미분 방정식들은 1, 2차 정도면 다 되고 3차부터는 자연현상 보통 자연현상 에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1차,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3차 이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는 건지 우리가 못 찾은 건지는 학자들이 잘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1, 2차로 다 해결이 돼요. 방정식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1, 2차 정도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선형인 것만 골라서 한다. 비선형인 거는 힘들다. 자, 그래가지고 앞에 지금 1차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거의 일반해를 구하시오. 구하세요. 구하면 되지.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그럼 원래 함수는 대충 뭐 있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하자면 뭐 이런 거지. 원래 함수는 분명히 한번 미분해서 코사인이니까 사인이겠지.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좀 끼워 맞춰야지. 왜냐면 이렇게 이제 같아지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사인 x를 원래 사인 x가 요거면 요걸 하면 코사인 2x 되고 2가 앞에 붙죠. 요렇게 되는 거지. 네, 요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요게 3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 2분의 3 곱해주면 되나? 여기에 2분의 3 곱해주면 되나? 그럼 되나? 그럼 똑같아지나? 아닌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y가 2분의 3 sin 2x다.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2분의 3 sin 아니 코사인 2x고 2가 생겨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네. 됐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일반적 이 해는 요거겠지. 요거는 그 해인 거고 해함수인 거고. 그럼 이거의 일반적인 해. 일반 해. 이거의 일반 해. 네. 이거의 일반 해는 어떻게 돼요? 하나 안 하나 일반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에 이제 다른 숫자들이 붙어도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지. 네. 어떤 게 가능할까? 해는 찾았어요. 네. 요해 하나밖에 없나? 이거는 지금 해의 어떤 집합들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 하나를 찾은 거고, 샘플 하나 찾은 거고. 나머지 그런 추가적인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게 붙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게 붙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게 붙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지.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단원에서 하는 거는 그거죠. 이단원에서 하는 거는 앞에서 한 것처럼 적분. dx 이쪽으로 보내서, 그 다음에 인테가를 씌우고, 네. 그렇게 하면, 이거는 y가 될 거고, 이거는, 이거 이제 적분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적분하는 거할줄 알지? 네. 이게 한 개짜리 적분이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껌이지? 네. 껌은 안 해도 이 정도는 쉽지? 여기 나온 것처럼 요거 적분 상수 C가 붙었는데 어쨌든 이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붙어도 뒤에 어떤 숫자가 더 붙어도 상관없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C는 상수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형태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붙든 안 붙든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해가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있으면 함수가
그러면 사인 2x니까 대충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똑같은 것들이 지금 아래 위로 평행 이동된 거 있잖아요. 예. 이것들 다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것들도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모양인데 이제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다 이거 만족하니까.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여기가 C잖아요. 여기가 다 C점들이에요. 이해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C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겠지. 예를 들면 X는 0일 때 Y가 얼마다. 뭐 이렇게 되면 C가 정해지겠지. 고정이 되겠지. 그렇게 되면 특수해가 되겠죠. 이해가요? 요건 어떻게 되냐면 X가 0일 때 Y가 1이다. 그러면 요점이 되겠지, 요점. 뭐 예를 들면 요게 1이라고 하면 요점을 지나는 회곡선은 하나밖에 없겠지. 지금 모양 다 똑같아요. 네. 그림이 좀 그래도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실제 이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는 요 푸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아이고, 단순 방정식, 그리고 요거 이제, 그래서, 변수 분리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적분인자 사용하는 거. 변수 분리하고, 적분인자 사용하고, 예. 정확하게 하면 뭐두 가지긴 한데 뭐세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변수 분리랑 적분인자 사용하고 이두 가지 보면 돼요. 네. 이게 뭐 단순 방정식이랑 이게 같은 건데 뭐 어쨌든 그 우리 교재에서는 단순 첫 번째 이제 요것들을 예. 단순 방정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분리해서 세 번째, 인수 사용해서. 그러니까, 그, 이분 방정식의 해법. 뭐 이렇게 얘기해요. 1차에 대해서. 뭐 1차도 별반 다르지 않고. 어차피 1차나 2차나. 2차는 1차의 확장일 뿐이에요. 일반화일 뿐이고.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이제 단순 방정식 그냥 뭐 단순하게 적분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예, 미분된 게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적분하면 되지. 예,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변수 분리는 뭐냐면 변수 분리는 뭐냐면, 위에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처럼 섞여 있는 거야. Y 프라임은 F, G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FX, G, Y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때 어떻게 했냐면, 변수들을 분리하는 거야. 끼리끼리. 어떻게? FX끼리, G, Y끼리, 이제 X끼리, Y끼리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지. 네, 분리를 해서 끼리끼리 해놓고 끼리끼리 해놓고 적분한다가 두 번째 공부. 그래서 이게 y 프라임이 fx 뭐 gy 있으면 얘는 fx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되겠지만 어떻게 gy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y 프라임 뭐 있겠지. y 프라임 있는데 이게 나눠서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y 있을 거고 뭐 dy, dx 이렇게 붙을 건데 여기서 dx, dy 갈 거예요. dx, dy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적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y는으로 고친다. 이게 변수 분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고. 그러니까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단순한 거고 단순하지 않고 좀 이제 곱해져 있으면 변수 분리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변수 분리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변수 분리되는 거는 선형인 거라서 되는 거고 비선형인 것들은 분리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비선형인 거고. 예,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분리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형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 분리, separable.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떼서 y는 y끼리, x는 x끼리. 그러면 그것끼리 적분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 한다. 이렇게. 자, 여기서 8분만 쉬었다 할게요. 4시에 할게요.